지난해 11월 중한정상이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FTA 협정이 정식 발효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국 모두 민감 영역인 농산물 부문에 대한 의견 교류가 활발합니다. 지난 21일 하얼빈에서는 동북삼성과 한국의 농업협력 토론회가 개최돼 상생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 파종을 끝낸 흑갈색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봉섭 선양 총영사 등 영사관 경제부 인사와 김순권 박사 등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다양한 옥수수 종자가 심어져 있는 밭을 유심히 살핍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 FTA 정식 발효를 앞두고 농업 분야의 교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헤이룽장성의 농업 현장을 둘러보는 겁니다. 헤이룽장성은 중국 전국 식량 생산량의 10분의 1을 담당하고 옥수수 재배 면적만 710만여 헥타르, 축구장 961만 개 크기에 달합니다. 어떤 옥수수를 저 개발하느냐, 이거는 뭐 이제 그 학급하고도 바꾸기 어렵다라고 그래야죠. 그 소중한 경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이 중국 하얼빈에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이 홍룡강성 간의 교류 협력에서도 하나의 그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기를. 중한 FTA는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실질적 체결이 선언됐습니다. 양국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식 발효되면 양국은 농업과 서비스, 금융 등 경제 전반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철폐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분야는 농업입니다. 한국은 해마다 13억 달러의 농수산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 최대 농업지대인 헤이룽장성은 한국 무역액이 매년 12%씩 늘고 있습니다. FTA 발효 이후 헤이룽장성과 한국의 농산품 무역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21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는 양국의 농업 상생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헤이룽장성 한국 농업협력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한 FTA 농업 분야에 대한 현황 점검과 정식 발효 이후 동북삼성과 한국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헤이룽장성과 한국 기업 간의 계약 재배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수출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한국의 농산물 가공 포장 기술과 중국의 재배 여건을 결합한 녹색 식품 생산 기지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한 FTA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정식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번 포럼이 양국 농업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CTV.com 김채영입니다.